난 디너 세팅이 제일 지겨워. 오늘은 단체가 두 팀이야. 와인도 있어? 와인에다가 맥주, 양주 두루두루 다 깔아야 돼요. 아, 와인 글래스 어? 해먹지 마라. 물장이 다 어디 갔지? 자, 빨랑빨랑 세팅합시다. 뭐야 이거? 아니,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점심 치우고 2시간밖에 없었잖아. 그럼 다들 내려갔었잖아. 팀장님 저기 봐요. 야, 저 친구 정말 대단하다. 아니 이걸 혼자서 다 세팅했단 말이야. 언니 또 왜 그래? 그만 좀 못 살게 굴어요. 정말 너무한다. 내가 졌다. 네? 난 사실 네가 호텔리에 꼭 배워야 한다는 거 아직도 잘 이해 못하지만 그동안 윤희 너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드셔도 좋게 봐주세요. 더 열심히 할게요. 그러니까 내가 졌다는 거야. 정말 너같이 독하는 처음 봤거든.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하는데 누가 뭐라겠니? 넌 뭐든 큰일 할 것 같아. 그럼 이제 저한테 있는 감정 다 푸시는 거예요? 솔직히 내가 못되게 군 거 윤희 너한테 감정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. 괜히 잘 사는 집 애들 보면 밉고 뭐 그런 거 있잖아. 네가 후배지만 네가 나 좀 용서해 주라. 아니요 선배님. 처음에 선배님이 이뻐해 주셨잖아요. 일도 가르쳐 주셨고 나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데요. 미안하다 윤희야. 넌 정말 괜찮은 애 같아. 야! 이제부터 니들 누구든지 윤희 구박하거나 건들면 나한테 죽어! 다들 잘해 줘 알았지? 네, 알겠습니다. 김윤희 씨 사장님실에서 찾고 있는데요.